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경제학과 재학 중인 17학번 금유찬이라고 합니다. 일단은 네, 가격 하한제랑 상한제 설명해 보면은, 그러니까 가격에 일단 하한제는 쉽게 말해서 그 최저 가격이라고 하죠. 그 최저 임금을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어느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그런 제도로 마련하는 게 가격 하한제고, 가격 상한제는 반대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일정 이상으로 어떤 전세 계약금을 받지 못하게 한다든가 하는 게 이제 가격 상한제겠죠. 뭐 이게 일단 명목상은 그런 소비자 보호가 될수 있겠고,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격 하한제와 상한제를 하는 건데, 미시경제 언론에서 아마도 그런 두 가지 케이스가 비율을 야기한다고 배울 것 같아요. GDP, Gross Domestic Product,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맞나? 다시 할게요. 잠깐만. GNP 헷갈리는데, 어쨌든 한 나라에서 얼마나 총생산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GDP고, 제가 알기로는 GNP가 그 국민, 그러니까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만큼 생산했냐를 보여주는 게 GNP라고 알고 있는데, 여러분, 경제를 혀투루 베면 안 됩니다. 3학년인데 이러고 있고요. 그 정도 개념 알면 됐고, GDP가 의미를 하는 게, 그 국가에서 얼만큼 생산을 했느냐인데, 쉽게 말해서 많이 생산하면은, 많이 생산을 했으니까, 그만큼 나눠준다고 생각을 하면은, 1인당 GDP라고 하죠. 국민의 총생산이, 국가의 총생산이, 뭐, 그 국가의 부를,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